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죠.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성실신고 확인 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인데요. 이때 성실신고 확인은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특히 농업, 어업, 도소매업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업 등은 2018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며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2018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인데요. 또한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입니다. 이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판매 장려금, 신용카드 세액 공제액, 사업 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데요. 다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 임대료나 고정자산 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나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주 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며 공동사업장은 한 명의 거주자로 모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 가운데 특별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데요. 아울러 과세 연도에 월세액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의 1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12%를 공제받게 되며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밖에도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데요. 또한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부여되는 만큼 신고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